저희 영화 정말 힘들게 만들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배우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스태프분들 다 고생하셔서 저희 영화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티풀 데이즈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 분명히 어떤 깊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개봉했을 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보셨다시피 어떤 바닥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않아도 희망을 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가 왜 필요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와서 같이 느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그 마지막 장면 씬을 얘기하면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다는 주제가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만나는 어떤 벽인가 절망인가 싶을 때 물론 어린아이가 뒷모습으로 앉아있는 그것도 좀 참으로 위트스럽고 절망과 벽을 만났을 때 그냥 웃음 지어지게 되는 괜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현재의 삶을 다 응시하고 그걸 다 가슴으로 품었을 때 생겨나는 게 뜨거움과 따뜻함이 모아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극에서 보셨듯이 된장찌개처럼 굉장히 담백하고 오늘 아마 된장찌개 다들 생각나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저도 뭐 객지생활하면서 자취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집에 전화하고 싶고 어머니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된장찌개같이 구수하고 오래 두고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보셨다시피 뭔가를 주입하고 막 제시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시면은 그 속에서 배우들이 다 연기를 할 때 막 요동치고 있거든요. 가만히 응시를 하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것들이 오가고 있고 그런 쫄깃쫄깃한 연기적인 밀도를 보시기에 너무나 재밌을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